가지와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 가지를 잘라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가지를 수구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자를까? 이 부분을 잘라. 조심해요. 오늘은 4일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윗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잘라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수확을 하고 나서 또 잘라낼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수고를 낮추려고 중간에 있는 부분과 이 끝부분을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나무를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정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라낸 가지들이 끔찍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 이쪽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빠면 오늘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붉은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잘라내야지만 이 수고를 낮춰야지 내년에 수확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라낸 가지의 모습입니다.
집에 좀 보드바디에 또 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냥 떠나고 그냥 찍을만 하는 거야. 감나무를 수고를 낮추기 위하여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을 잘라가지고 감나무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감나무의 수고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주간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에 한번 퉁치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주간이 있던 것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라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저 윗부분에 있는 수고가 아주 높은 부분을 잘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잘라냈던 나무들을 정리한 것이 이만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에서 나온 게 거의 15박스가 콘티가 나왔습니다. 한 윗부분 가지에서 이 정도 나왔는데 오늘도 다시 저 윗부분에 상단에 있는 저 부분을 잘라 낼 계획입니다. 이것만 자르면 안 되겠어. 소리 난다. 아니 밑에까지 하나 더 뛰랄까 이것도. 이것도. 일농장 지금 이틀째 따고 있습니다. 어제 상단 부분을 다 잘랐고 지금도 잘라놓고 나서 이 일단 올라온 김에 여기에 상단에 있는 부분들을 감천지를 이용하여 감을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천지를 이용해서 찔러가지고 돌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너무 많아서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제1농장 감나무에서 수확한 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티가 30개 딴 것 같습니다. 상태는, 감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1등으로 결정된 것이 5만원 이상으로 55,000원 55,000원으로 해서 경매에서 낙찰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갖다 내겠습니다. 30박스입니다.